내가 조금 전에 여기 방송하러 오기 전에 아주 그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하시냐 도대체 했더니 당도 모른대요, 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으로부터 선대 조직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한동훈과 측근 몇 사람 외에는 어떻게 선거하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아, 그렇다고. 예, 조금 전에 내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지금 뻥 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하나 간섭도 할수 없고. 왜? 어? 데리고 나가서 불과 몇 명이 바깥에다가 선대본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또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뭐좀 충분하고 최소한도로 국회의원을 한 서너 번이나 했다든지 지방자치 선거라도 해봤던데, 근데 전혀 선거를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청와대를 공격이나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난 대통령하고 뭐 전화도 한적 없지만, 뭐 전화해 주지도 않지만은, 그냥 그 짐작으로 볼 때에 대통령이요, 그냥 그 한동훈에 대해서 그 애들 같으니까 그냥 쳐준 것 같아. 호주대사 좋아, 해임하자. 어? 자, 참 이게 대통령이 뭐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또 윤석열 대통령인들 뭐 완전무계란 사람은 또 아니니 뭐또 그것도 관점에 따라서 좀 어떤 일은 좀 부족하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저는 뭐 다른 100가지 이유보다 국민의힘의 지난 2년간 국민의힘의 그 무기력 또는 무능력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었다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기적 같은 그러한 정권 교체를 이루었을 때 정말 거대 의석의 그 야당 그어이 여소야대 체제에서 다음 2024년 총선 때까지 국정의 발목을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다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4년 총선은 절대절명의 기회, 우리가 이 여소야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기회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정말 그러한 승리를 위한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준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국회 의석수를 우리 여당의 의석수를 높이려면 아까 목사님께서 일일이 상세하게 분석하신 서울, 경기, 인천, 맞아요. 수도권 120석의 그 의석을 겨우 지금 16석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요. 이것을 최하 50석, 60석까지는 올려야만 저 부울경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전히 우리가 완승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그 수도권이 중요한데, 현재 국민의힘 지난 2년 동안의 구조는 다 여당 그 어떤 의원들이 영남권에 다 몰려 있고 그렇죠. 수도권은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총선에는 수도권의 이 약진을 위해서는 지도부 구성을 할 때나 당의 여러 가지를 할때이 수도권 출신 의원 뭐 현직 의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전현직 의원들을 지도부에 좀 많이 좀 배치를 하고 해서 수도권 우리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다음에는 정말 수도권에서 이것을 권토중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인상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기 전에 김기현 체제 때까지 김기현 당대표 체제 때까지 완전히 지도부도 영남일색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해서 제가 나름대로 외곽에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경고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그 당시 지도부에 있는 분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전부 영남에 있으니까 원내대표, 당대표, 정책위원장 모두 원내 뭐 중요한 그 보직들, 최고위원들 전부 영남으로 할 수밖에 없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영남 의원들이 자리 나눠먹기식이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수도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지도부가 수도권의 그러한 이 민심을 다 알겠다고 생각하겠느냐 해도 네. 다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있대요. 나는 그 대답에서 몇 번이나 좌절하고 그때는 네. 사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였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드러내놓고 참 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공직에서 그런 얘기를 네.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지난 1월 사표를 내고 이렇게 들어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그리낌 없이 하는데요. 이제 네. 국힘의 이러한 문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선거 경험도 없고 이제 정치 입문한 지 100일 된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탓할 수만은 또 없어요. 이 국민의힘이 그간에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누적돼 왔던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지나간 일을 탓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통일당과 힘을 합하자. 네. 즉 우리 애국 시민 세력과 전부 보수가 총집결하자고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 지금 국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우리 자유통일당의 지지세가 올라가니까 어떤 네.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냐면 야 이게 지금 보수 성향 정당이 아마 우리 자유통일당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네. 보수 성향 정당이 뭐 국힘의 위성 비례 정당인 것처럼 오해해서 그렇게 지금 지지세가 올라간다는 정말 상황도 다를 뿐만 어떻게 자유통일당을 국힘의 비례 정당으로 오인하고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네. 저는 국힘의 그러한 생각 자체가 우리 보수 유권자들 우파 유권자들의 이 의식 수준 정치 인식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본다. 네. 그야말로 국힘의 지금 오늘의 이 부진의 이 이유가 바로 저러한 뼛속 깊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저 네. 지금 이 지금 편견, 네. 저 지금 아집 때문이다. 네. 또 한 가지를 더 하면요. 네. 우리 그 정당에서 이 국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국힘 쪽에서 누군가 얘기한다고 보도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성향 정당에서 이 또한 우리 자유통일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 지금 보수 지금 이 성향 정당에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것이 그 정당의 지지자 일부가 네. 마치 국힘의 위성 정당이 우리 자유통일당이다. 네. 우리를 지금은 국힘에 도움이 된다 하는 내용을 네. 이렇게 허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네. 보수 우파 유권자들 가운데 좀 더 선명한 보수, 힘 있는 보수, 저 지금 좌파 야당들과 싸워주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국힘이 답답하니까 네. 투표장에 안 가겠다 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 자유통일당이 그들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집에 좌절하고 있지 말고 우리 나와서 함께 다시 뭉치자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역구는 국힘을 찍도록 우리가 노골적으로 때로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네. 반사적 혜택이 그쪽으로 가게 국힘은 우리를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고마워해야죠. 네. 고마워해야 되는 네. 겁니다. 자, 고마워하지 않는 국힘의 태도가 너무나 협량하고 네. 참 한심하지만 또 우리가 그거에 속상해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막 안 갈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자유통일당을 지금 일부 우리가 지역구에서 출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네. 이종혁 부산진을의 네. 이종혁 후보를 포함해서 네. 제가 다녀온 저 지금 이 대구 지역의 후보 또 안동 지역의 후보 네. 또 시흥 지역의 후보 대전 지역의 후보 이런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네. 지역에서는 지역구도 우리 자유통일당 7번 주로 7번입니다. 7번 후보를 찍어주시고 또 비례투표는 당연히 자유통일당 8번이시죠. 그 외 지역에서는 자 우리 비례정당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지금 이번에 정말 국회에 들어가서 좌파들과 제대로 싸우고 우리 국민의힘을 때로는 잘하는 일은 돕고 못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분명한 경고를 해서 제대로 가도록 방향을 맞춰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례 8번을 반드시 지지해 네. 주시되 그러면 나오면 그 지역에 자유통일당 후보는 없으니까 국힘 후보를 치고 주셔야죠. 네. 국힘 지도부는 우리 자유통일당 때문에 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 댓글 올라온 것을 몇 마디 말씀드리고 또 대화를 진행할 텐데 지금 7,460명, 그 다음에 너만 몰라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시청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10만 명이 올라가야 돼, 10만 명. 올 동시 시청이. 빨리 저 연락 해서, 아니, 석 변호사님 자제 나올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에 내가 모셔왔는데, 10만 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빨리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정권이 저 정강훈 목사님을 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안정권은요 뭐지 안정권 대표님도 불과 두 주 전에 우리 교회 나한테 왔다 가서 나하고 상의를 다 했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에 보니까 안정권 그 원희룡 그 계양을 지역에서 조금 전에 사퇴했다 그럽니다. 사퇴하고 원희룡 쪽으로 다 지지하기로 이렇게 했고 또 우리는 이걸 뭐 말로만 아니라 어제 그저께 이 하남 지역에서 그 국민의힘 정당 후보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주 간청하는 말이 조옥순 대표가 우리 거기 추미애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조옥순 대표가 지지율이 2.5% 정도가 나왔대요. 나왔는데 그 이틀 만에 2.5% 나온 거야. 그 등록하고. 그런데 이제 그 추미애하고 국민의힘 정당 후보가 막상 막하랍니다. 그래서 조옥순 대표를 사퇴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조옥순 대표한테 불러서 뭐 명령할 수도 없고 뭐 다 개인적인 정치 소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사퇴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해서 어제 사퇴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두 손 잡고 해서 이제 그 하남은 이제 한번 볼만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의 이종혁 의원은요 이게 상승 곡선이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붙어볼만하다 해서 그건 끝까지 하면은 아 지역구에서 최초로 우리 당이 그 한석을 낼 가능성이 있다 해서 내일 1시에 그 저 유세한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 또 부울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 내려가려고 합니다. 1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지역 이제 10개 지역의 후보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나하고 30년 같이 살았으니까 눈빛만 봐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지역구에 표 몇천 표 또 뭐 만 표 2만 표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간 게 아니잖아요. 정당 투표 8번 이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거 끝난 뒤에 결과를 보고 그 투표 현지 투표에서 투표수 많이 낸 사람은 내가 징계하겠습니다. 징계.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디하고 같이 연합을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정당하고 같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통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도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도 아직도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내일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아니 좌파들은 다 하나로 하고 이념으로 뭉쳐져 있는데 우리 우파들은 전부 다 이익 집단으로 뭉쳐져 가지고 전부 조각이 나가지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다 깨져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보십시오.
아니 족순 사퇴했죠.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열 군데 지역에 후보 나온 사람들은 투표 많이 득표하는 사람을 내가 징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징계. 이게 뭔 뜻입니까? 합해주라는 얘기죠. 그 대신에 뭐냐? 윈윈을 해야죠. 8번 하나만큼은, 이건 비례대표 8번 하나만큼은 다 우리 쪽으로 몰아줄 수 있도록 내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을. 우리도 좌파처럼 하겠다. 우리도 하나씩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도 뒤집어지고, 어? 아까 제가 분석한 그대로, 자,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긴 지역, 그 사람들이 투표 다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이겨요? 저쪽이 못 이겨요. 오세훈 찍은 사람 다 나가보세요, 다. 유정복 찍은 사람 다 나가보세요. 김은혜 찍은 사람 다 나가면요, 지금도 우리가 200석 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큰 결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저 찍었던 사람들, 77%. 윤석열 대통령을 왜 찍으러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찍으러 간 이유는 딱 나는 내식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찍으러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강문에서? 그랬으면 왜 투표하러 왜 안 나오냐는 거야.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 명령이에요, 명령. 80% 이번에 내킨 겸에 80% 한번 넘겨서 선거 혁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선거 혁명을.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조직들, 뭐 대국본, 그 다음에 전지현, 그 다음에 정교총, 그 다음에 전체 조직, 전교도 영성훈련, 그동안에 우리가 조직된 사람이 정예부대처럼 기계처럼 움직인 사람이 350만입니다. 그 다음에 외곽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합하면 약 700만이 넘습니다. 700만이요. 한 사람당 10표씩만, 10명씩만 전화를 하기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강력하게 전화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전화를 해서 자녀들에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정립 차관은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이정립 차관님 있잖아요. 연세가 89살이에요. 89살. 안보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이분은 이렇게 말하대요. 자식들한테, 사위들한테. 너희들 내가 원하는 투표를 안 하면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내 장례식도 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정립 차관님이. 이런 정신으로 하면요. 우리는 혁명할 수 있어요, 혁명.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비상을 걸어서 총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또 여기에 부정투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 부정투표 요거는 내일 우리가 더 확인을 해서 정말로 심각하다면은 우리는 부정투표에 대해서, 우리는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현장 검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검증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네. 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뭐 부정투표 말씀에 앞서서 제가 이제 방송이 한 시간을 넘어가므로 뭐 이제 마무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선거가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 시점에서 총결집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정말 지난 세월 여러분들도 물론 같이 참여해서 네. 수고를 하시고 네. 애를 쓰셨지만 네. 목사님의 수고에 우리가 백분지 1이나 했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번 총선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의원을 배출하고 원내 정당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네. 막 그냥 우리 자유통일당이 국회의원이 나온다 하는 것을 넘어서 그간에 광화문에서 뭐 30만, 50만, 100만이 모여서 아무리 떠들어도 제대로 언론에 우리들의 주장들 정말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자, 이 나라를 공산화를,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자,
이 나라에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를 확립하자 네. 하는 그 여러 가지 주장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당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주장하고 했던 그런 공의로운 주장들이 하나도 공론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자유통일당이 원내 정당이 되면 비록 의원 수가 불과 여러 서너 명에 불과할지라도 그분들이 이제 이 공식화된 제도권, 이 언론의 창구, 국회 소통관을 통해서 마음껏 주장을 하고 네. 또 광화문 외국 시민들이 외쳤던 여러 가지 올바른 주장들을 입법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또 그리고 여야 간에 정말 밀고 당기기 그러한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네. 하는 것이 정광훈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광화문 세력들이 그간에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해왔던 노력을 일부라도 현실화하고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는 선거는 보통 구도와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양당의, 거대 양당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네. 저희들 소수, 저희들은 정당의 관점에서는 저희들은 소수인 건 분명합니다. 이 네. 우리 소수 정당은 이 거대 양당의 그 등살에 네. 자칫 끼어 있는 새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조직입니다. 네. 우리 자유통일당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정말로 확실하고 아주 신실한 조직을 저는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네. 자유마을이 그렇고 자유통일당 당원이 그렇고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그렇고 또 사랑제일교회와 이 자매관계에 있고 형제관계에 있는 그런 많은 전국의 교회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은 구국의 심정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못하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구 관계에 있으니까 뭐 친구를 지키자 이런 사적인 연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의 어떤 그런 자연인을 우리가 돌보자, 지키자, 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 헌법 제도에 따라서 정통성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자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헌법이 보장한 5년의 임기 동안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야당들은 닥치고 탄핵을 주장을 합니다. 네. 임기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 저 지금 종로에서 광화문 서울역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 탄핵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헌법 체계를 무시하고 헌법 체계를 그렇죠. 능멸하고 헌법 체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위시한 광화문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그러한 우리의 헌법 체계를 지키고 헌법에 깃들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 또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헌법의 많은 가치들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가 좀 뭐 일을 잘못했다. 5년 뒤에 선거하면 또 정권 넘어가는 거죠. 일을 잘못하면 정권 넘어가는 것은 이 헌법에 부여된 정부 교체 제도의 뭐 그것은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슨 임기가 지금 남아있는 3년 넘게 남아있는 사람을 자기네들이 지금 끌어내리겠다. 네. 이런 정말 무도하고 네. 참담한 이런 현실 속에서 이거를 지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에 지금 의원들은 그런 정신이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선거에서 몇 명이 되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되고 나면 전부 자기가 잘났을 텐데. 그렇죠. 또 자기만 자기는 어쨌든 이번에 참 야 죽다 살았다 하면서 자기가 됐으면 자기 4년 동안 자기 임기 극하게 바쁘고 이 사람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번에 야권에 져서 소위 또 여수야대가 되더라 해도 별로 그게 개의할 사람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의원인데. 맞아요. 그러니 우리
참 국민이 뽑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참 기댈 때 정치적으로 기댈 때가 아무리 대통령이 뭘 일을 하고자 해도 대통령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받쳐줘야 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네. 식물 대통령들 네. 그런 것을 막고자가 막겠다고 앞장서 나서야 하는 데가 바로 국민의힘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 자유통일당이 하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 말이 맞네요. 저 지금 마치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하는 말이 막겠다 생각이 얼핏 드는 게 마치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 비례정당 행세를 한다고. 행세가 아니라 저희는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의 세가 아직도 약하므로 저는 어쨌든 보수 제1당은 국민의힘, 저희 자유통일당이 이제 어엿한 보수 2정당으로서 그러나 정말 매운 고추 맛을 가진 그러한 소수 우리 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는 참 올곧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 국민들 앞에 정말 나라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진짜로 이 사흘 동안에 각 그 우리 조직의 책임자분들 자유마을 책임자 실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천부장 뭐 맞습니까?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 만부장에다가 예, 예, 전체 조직 각 동대표님들 정말 생업에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일에 바쁘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정말로 이것은 나라의 사활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간에 이루어온 수많은 사역들의 정말 성패가 이 총선에 걸려있다 하는 점을 물론 다 자각하실 줄 믿습니다만 한 번 더 거듭 호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조직의 힘을 보여주면요. 저는 제가 볼 때 이 여론조사 속에는 우리 조직의 표 외에도 일반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직의 표가 여기에서 완전히 집중이 돼서 발의가 되면 저는 정말로 혁명적인 그런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기대를 하는 것은 어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정당의 3선 이상 된 중진들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제가 국회의원들 많이 알거든요.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는데 목사님 어제 자유통일당 찍었습니다. 아니 현역 의원이 자유통일당을 찍었다고 나한테 전화를 오시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국민의힘 정당에 가지고는 이거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나한테 직접 전화한 사람이 열 사람도 넘는데 그래서 아 역시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은 벌써 감이 있구나. 그 이유는 이 한동훈 위원장님이 지금 늦었어요. 말하는 워딩이 이제 드디어 오늘 내가 들은 얘기인데 뭐냐 이제 그 이재명을 공격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늦었어요. 뭐라 그랬냐 이재명은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한 달 전부터 해야 되거든. 한 달 전부터. 근데 지금까지는 막 세련되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그리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이재명의 자서전을 공격 못한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그 다음에 재벌 해체. 이것만 한 달 동안 제대로 공격했어도 아니 당신이 이걸 주장한다면 공개적으로 말을 하라는 거야. 주한미군 철수 지금도 그대로냐. 이것만 세 개만 붙잡고 공격했으면요. 사실 우리가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공격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냥 세련되게 노느라고 말이야. 인기연합주의에 빠져서 이러다 보니까 이 꼴이 됐는데 아직도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는 무조건 선거 동료를 이틀 동안 강력하게 선거 동료를 해서 한번 혁명 한번 해보자는 거죠. 80% 투표 참여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명박 찍은 사람, 오세훈 찍은 사람
유정복 찍은 사람, 김은혜 찍은 사람 총력 나가서 투표를 하라는 거지. 그것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원체 급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우리가 이제는 전화밖에 없습니다. 전화. 전화밖에 없으니까 아, 우리 조직이 350만 이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 함께 돕고 있는 사람이 한 700만인데 700만이 10표씩만 확보하면 얼마 됩니까? 7천만 인구보다 더 많잖아요. 인구보다가. 근데 왜 이런 쉬운 일을 놔두고 말이지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선거철만 되면 말이지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이제 우리 변호사님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예. 저도 변호사님 하도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어.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전국을 네. 다니고 또 네. 나름대로 언론을 그렇죠. 통해서 SNS로 독려를 하다 보니까 네. 뭐 하여튼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참 이 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또 지금 댓글창에도 간간이 부정선거가 얘기가 나오니까요.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자체를 놓고 그게 있냐 없냐를 지금 논하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참 그것이 복잡 미묘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는 사전투표는 끝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본투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에 너무 개념하지 마십시오.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은 압니다. 이 부정선거를 걱정하시는 그 심정도 누구보다 압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쓰시는 표현이 있죠. 부정선거 이거 제대로 못 막으면 선거 하나 많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전 4.15 총선 이후에 이긴 진행된 전국적 선거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두 개의 국지 지역 재선거지만 서울 부산의 그 상징성을 생각하면 전국 선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겼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 거는 강서구청장 선거뿐인데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도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요소보다는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한 부분이 전략적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사실 성찰해야 될 대목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한 염려가 돼서 그러면 투표를 안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시비는 시비대로 선거위에 가리기로 하되 남은 기간 동안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감시 노력 또 그리고 사전투표함의 지금 관내 사전투표함의 지금 운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대한 감시 노력 무엇보다 지금의 선관위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지금 그런 선거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킨다 위한다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그 선관위 책임자를 뭐 그냥 무조건 닥치고 또 부정을 하는 것도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또 차치하고라도 남은 우리 본 투표는 투표 끝나자마자 투표함을 바로 개표장으로 옮겨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염려하시는 분들의 염려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부분은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저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투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물어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투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무조건 투표장에 가셔서 지금 목사님은 오늘 제가 오니까 80%를 말씀하신데 저는 그렇죠. 목사님 앞에서는 항상 제가 좀 스케일이 제가 너무 작고 나는 걸 혁명으로 맞짱 뜨잖아요. 저는 정말 한 70% 가까이 좀 올려주면 지금 일반적인 예상치가 65% 내외지만 저는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정말로 그날
다 나가주시고 자제분들 사위분들 다 이끌고 나가주시면 저는 우리가 적어도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그러한 점에서 간절한 사람이 선거에서 이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 속에서 이제 남은 3, 4일을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그러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을 우리 투표장으로 가서 8번을 찍으시면 분명히 새로운 보수의 지평이 열린다. 정말 대한민국 국회에서 맑은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할 우리 자유통일당이 원내 정당이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 네. 우리 회원들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난 4.15 총선 4년 전에는 부정선거가 100%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라도의 투표소 중에 이 자유통일당이 한 표도 안 나온 지역이 여러 개 있어요. 한 표도 한 표도. 그래서 그걸 포함하여 그다음에 이제 그 투표 보관함을 보전 신청을 우리 변호사들이 했는데 이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지난달에. 지난달에 와서 4년 동안 재판을 끌다가 지난달에 와서 그 투표 개봉할 필요 없다. 대부분 판사들이 있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확실히 있었다고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 투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내일부터 우리 5대 유튜브 뭐 신의 한수 이봉규 해서 다 제보를 해주셔서 빼도박도 못하는 영상이 되든지 촬영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면 저는 어차피 국가를 위해 생명을 던진 한 몸인데 만약에 빼도박도 못하는 부정투표의 증거가 영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이 실제로 실사를 해서 우리 또 최고의 법률가 있지 않습니까? 석동인 변호사님. 가서 딱 그 할 수 있어요. 해서 이게 확정되면 저는 한 생명 던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4.19. 4.19가 왜 일어났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4.19 같이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일단은 투표를 80% 꼭 해 주셔가지고 부정선거가 설령 있다 해도 그게 다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80% 투표 현장으로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변호사님 또 이제 내일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저는 내일이든 모레든 네. 또 투표 당일까지 저는 네. 나와서 정말 투표 동료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내일 그 5대 유튜브 있죠. 우리 5대 유튜브 예. 5대 유튜브의 그 대표들이 네. 이 자리에 다 모여서 공동 방송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면 예, 그건 뭐 요 방송 마치고 시간 네. 조율을 해서 어쨌든 이 너아라 TV가 5대 유튜브보다 더 적어도 우리 자유통일당의 지지 기반에는 확실한 이러한 그 방송이고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짜 실력 발휘 진짜 네.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속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속 연락을 해 주셔서 사실은요 이거요 선거 쉬워요 쉬워 간단합니다. 자,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합시다. 이틀입니다. 이틀. 이틀에 승부를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